계속해서 장로와 집사 안수 임직식이 진행되겠는데 이제 이 순서는 우리 지방회에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참 적지 않은 인원 장로 11분 또 안수 집사 33분의 그 서류 심사와 또 시취 필기 시험 그리고 인터뷰 등등으로 참 수고와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수고하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임직의 순서를 이제 안수위원장 겸 동국구 지방회 회장이신 이성달 목사님께 넘겨드리겠는데 이성달 목사님은 프랑스 교회 출신이십니다. 친정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우리 지방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하느님께서 주신 신앙의 본문에 대한 전무후무한 유일한 말씀인 것을 믿겠습니다. 본 하느님의 성경 하느님의 총계의 신조와 헌법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이에 성실하게 순종할 것을 서약하겠습니다. 본 하느님 성례 한국 총회 헌법과 징조 조례를 정확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좀 큰 소리 해주세요. 프랑스 교회의 장로 직분을 갖고 하느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장로의 지임에 따른 모든 일을 성실하게 행하기를 서약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잘 해주시고.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안수위원장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철웅 안수집사 11명의 하느님 성례 한국 총회 장로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박수가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처음이라서 안수를 하고 가래. 안수식이 있겠습니다. A팀 안수식이 사전 올라오겠습니다.
지구본토로 안수를 시사 안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뒤로 네. 뒤에 오셔서 어깨에 손을 약간 대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평생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종들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변함없이 몸과 마음과 가정과 자녀와 물질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온 귀한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 기둥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갈 임직식을 갖게 하셨습니다. 성령님 기둥 부어 주옵소서. 존귀한 직분을 맡아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경건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잘 돌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세워주신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더욱 존귀하게, 더욱 뜨거운 열정과 불붙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저들의 내분들뿐만 아니라 자는 성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가정에 이 존귀한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합니다. 아멘.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일꾼들을 택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평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몸된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며 영원 구원 역사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모범된 귀한 장로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들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세워사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하시니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를 본교회 헌법 제3장 제1조 제7장에 의거하여 장로로 안수하고 이에 증서를 수여함. 2020년 8월 30일 한일성회 한국총회 동북부 지방대상 이승자입니다.